장기 70이다. 아 좀 붙어. 아 무슨 8%인데 꼭꼭 화를 내야 붙어. 진짜 혼자 다는 게 많다고요? 장기 72%다 72%. 좀 숫자를 보고 말해. 그저 강아 붙는 것만 봐. 오 이 새끼 또 붙었네. 또 붙었네. 몇 퍼에 붙었는지를 봐라고 좀. 너는 100이었다고요? 게임 열심히 하던가. 대충 하니까 장기 100 보는 거 아니야? 어제 무기 강아 꼬라지 보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형님 정수리에 사커킹 날리고 싶습니다. 자 해봐. 자 거부갈이나 먹으면서 해야겠다. 아이스크림 빨면서 하자. 아 멤버십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북이 가져옴. 거북이. 이게 도대체 왜 이름이 거북일까? 이게 어딜 봐서 거북이지 이게? 이거 옛날 아이스크림인가? 나 옛날에도 이런 거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불량식품 먹고 싶다. 아니, 새콤달콤 같은 거 말고 그거는 이빨 빠져 먹으면. 불량식품 드시고 싶으면 발탄님에게 부탁해봐요. 아유 그분 웰빙이야? 발탄님 볼다이크 소속 연금술사 아니셨나요? 얘네는 황금의 길을 사용하잖아. 근데 그분은 암흑의 길이야. 어 약간 속성이 달라. 발탄님이 편집장님이랑 동일 인물인가요? 네 발탄, 편집장, 영국사람, 등산가 다 한 명입니다. 등산가는 뭐냐고요? 그분 히말라야 갔다 오신 분이라. 근데 거기는 함부로 못 간대. 여자친구가 산을 진짜 잘 타는 편이긴 한데 울면서 올라갔대. 너무 힘들어서. 발탄은 무슨 뜻이냐고요? 가끔 발탄처럼 생길 때가 있어요. 처 맞은 소리만 한다고요? 아 괜찮아. 어차피 얼굴 보려면 다음 주 화요일 돼야 돼. 아 아이스크림 맛있네. 하나 더 먹을까? 아 감말랭이 하나 있어요. 감말랭이. 감말랭이가 엄청 맛있더라고. 아 감말랭이 진짜 개맛있어요. 아 꽃감하고 그냥 홍시하고 약간 사이? 야 감말랭이 하나 가져오자. 아 죄송합니다. 아 냉장고 부술 뻔했어요. 이거 감말랭이거든?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달콤하고 촉촉한 반건시, 부드럽게 혀끝에서 살살 녹는 청도 반건시. 아 광고 아닙니다. 졸마튀기라니까 이거? 살짝 이거 반 얼린 거야. 얼린 거. 오. 진짜 이거 진짜 먹어봐. 진짜 이거 특닭픽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 이거 먹으면 후회 안 해. 안 해? 내가 최근에 먹어본 간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내일 오니까 먹어보고 맛없으면 구독 취소 각오하라고요? 선생님 맛있으면 나한테 1000원 줘. 오케이? 맛없으면 구독 취소 하세요. 아 이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진짜로 감을 싫어하는 거 아니면 이거는 먹으면 진짜 와 세상에 수박 이런다니까. 진짜 졸라 맛있다니까. 이거 내가 지금 3개인가 4개 쪼어먹은 거거든요. 많아 많아. 열 한 15개 돼 보이는데? 야 이거 꺼내온 김에 하나만 더 먹자. 잠깐만요. 속마음은 광고 주세요 아님? 광고 주면 돈 대신 반건씨나 보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자주 사 먹기는 조금 비싸긴 하네. 형 나 홈쇼핑 쪽인데 판 쪽에 재능 좀 있어 보임. 요새 너무 과장 텐션하면 판매량 오히려 안 나오거든. 방금 꺼내왔는데 바로 사라지는 마술 같은 맛. 청도 반건지. 아이쿠 다 먹었네. 야 그리고 뒷광고 안 합니다. 저 광고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이번에 레전드 오브 레버랜드 모바일 게임 영상 찍었댔잖아. 거기도 처음에 인트로가 뭐냐면은 로하기도 바빠서 숙제 원래 잘 안 받는데 그냥 한번 받았다고. 아시죠? 원래 잘 안 받아요 제가. 로하기도 바쁘거든. 관계자분이 로스타크 얘기하길래 재밌어 보여서 받았다고 멘트 그렇게 해가지고 광고 영상 찍었거든. 회사 관계자분이 로스타크를 하시는지 이거는 비아키스 같은 거고 이거는 로얄 크리스탈이고 아 약간 좀 혹하더라고요. 근데 관계자분이 피드백 없이 어 이거 통과요? 이래가지고 그거 올라감. 어, 루아하기도 바빠지고 원래 광고 영상 안 찍는다는 멘트를 했는데 그거 추피에 필요한 카경 계산하다가 현타가 온다고요? 그럴 땐 청도 반건시. 반건시를 먹으면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요. 우리 아이 술안주, 우리 남편 건강간식, 수험생에 좋습니다. 아 근데 뒷광고 아니고 아 진짜 맛있어서. 아 원래 맛있는 거 먹으면 공유하고 싶잖아. 한번 드셔보셈. 이것 좀 패치 좀 해요 진짜. 우정자님 이게 어우 진짜 편의성 패치고 자시고 수박 기본적인 편의를 챙겨란 말이야. 우측 나침판을 누르면 되냐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 기다림 꾸우세요. 우측 미친보기 눌리시면 되주신다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요거는 버튼이 조그만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총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버튼을 크게 해주던가. 그러면 이거 딱 누르면 그냥 뜨게 해주던가 해줘. 응애 몰라요. 게임이 그냥 불편한 거임. 내가 바보가 아님. 게임이 그냥 무지성으로 불편한 거예요. 이 형 은근히 빠가살이네. 야 뭐 평소에는 뭐 수박 그런 멘트 안 하는 것처럼 은근이라는 단어 그런데 쓰지 마. 평소에는 비웅신 바보 새끼 멍청한 새끼 막 이러면서 뭐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본 적 있냐고요? 자 우리 동작구천님 한번 부검 들어가 봅시다. 뭐 본인이 원하면 부검 한번 해줘야지. 갑시다. 자 조금만 올려볼까요? 뒤질래. 아주 입만 열면 구라. 야 뭐 어디까지 올라갈까? 채팅 얌전히 쳐라. 야 그리고 아까 서머너 걔 어딨어? 야 채팅 쳐봐. 쟤 부검 한번 해보자. 뭐 없네. 좀 클린하고만. 아닌데 수바 얘 평소에 수바 채팅 몇 번 거슬린 적 있는데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엄한 사람 붙잡고 괴롭히네. 제가 말했잖아요. 스트리머들이 인터넷 방송 쉬워 보여가지고 시작했다가 언제 제일 빨리 접는지 알아? 얘 시청자들이 농담하잖아. 그걸 찐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부터 노잼돼가지고 방송 망해요. 너 어지간한 멘탈 못 버틴다니까. 지가 이겨먹으려고 하고 막 이러면은 방송 망해. 그냥 저 사람들이 왕인갑다 하고 방송해야지. 쉽지 않아. 저는 안 진다고요? 어쩌라고요? 준이님 하이가 엄청 많이들 보던데 졸업하면 이다님께 와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아무래도 망령회를 같이 하니까. 조니님은 약간 좀 친절하게 알려주잖아 뉴비들한테. 근데 나는 뉴비들을 위한 왁구가 아니야. 일단 애초에 수바 이 상태로 아 템렙 몇이에요? 1490이요? 아 열심히 하셔야겠네 이러면서 담배 뻑뻑 빨고 있는데 수바 뉴비들이 이거 방송에서 물어보겠냐 이거. 뉴비도 아저씨들이라고요? 야 선생님들 까놓고 말했어 수바. 자 이게 뭐냐 이게 나이거든. 내가 지금까지 인방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느 구간이 제일 소심하고 제일 잘 삐지냐면요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이야. 여기 애들은 아직 뭐 미필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좀 부족해. 사랑만 받아오니까 남들이 쓴소리 하는 걸 못 받아. 35세 이상은 수박 그냥 잘 삐져요.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나이가 있는데 왜 잘 삐지는지 모르겠는데 존내 잘 삐져. 그래서 굳이 등수를 따지자면 여기가 1등 제일 잘 삐짐. 두 번째 여기. 그리고 제일 싸가지가 없는 나이대가 어디냐면 여기야. 왜냐면은 25에서 31은 약간 그냥 인터넷 커뮤 보고 좀 컨셉이라고도 있는데 31에서 35 나도 포함이에요. 나도 얘가 왜 싸가지가 없냐면 이제 어른 된 줄 알아. 나 딱 30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술 먹으면서 남자고 여자고 제일 입조심하고 제일 겸손해야 될 때가 30부터 40대다 지가 어른인 줄 알고 말이 싸가지가 없어진다고 사람이. 근데 아빠가 그 말을 하고 나는 이게 뭔 소린가 했거든. 근데 내가 31, 32, 33 될 때마다 느껴 이걸. 이 나이대가 그래. 이 나이대가 35세 이상 직장에서 어느 정도 대우받는 사람이 좀 있어서 콧살이 들으면 삐지지.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조심해야 된다. 뭐 님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왜 그 얘기를 이제서야 했냐고요? 그럼 내 동생으로 태어나던가. 형 오늘 표정 왜 이래요? 시퐁뜸? 아 지금 볼다이크 두 개 밀어서 그래. 양해줘. 방송 키고 한 캐릭터만 한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아 볼다이크 돌고 실링 나오면 강화하고 볼다이크 돌고 실링 나오면 강화하고 볼다이크 강화법임. 현명하죠? 어제 방송 끄고 3개 밀고 왔어. 아 커피 좀 시키자. 아 이거 커피 없으면 못 버티겠다. 아니야 버틸 수 있어. 막상 시키려니까 돈 아깝네. 아 아까 3만 원 받긴 했는데 아 아까운 건 아까우니까. 아니 선생님 커피 가세요. 아유 또 커피값 6만 원이면 이건 참을 수 없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 안성에서 방송할 때 생각난다. 내가 약간 노크에 노이로제가 있거든. 안성에 있을 때는 저기가 잘 안 돼 있었어 방음이. 그러니까 저녁에 방송하면 수바 옆집에서 똑똑똑똑똑. 근데 한 번은 이제 여성분이 온 거야. 내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 왔나 봐. 와인을 들고 와가지고 와인 병 따개 있냐고 그거 들고 오셨더라고.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나 그때 런닝에 트리닝 입고 나왔거든요. 막 머리는 폭탄 머리지. 막 여성분이 말 더듬으면서 처음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나 봐. 자극적인 콘텐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브 1인 방송에 실제 조직폭력배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지 호 기자입니다. 조직폭력배가 시비를 거는 컨셉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출연자의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심한 욕설이 오고 갑니다. 평소에는 비웅신 바보 새끼 멍청한 새끼 막 이러면서 뭐 뒤질래. 아직 입만 열면 채팅 얌전히 쳐라. 야 그리고 아까 어딨어. 야 채팅 쳐봐. 200명에 가까운 시청자가 실시간 채팅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채널의 운영자는 36살 A씨. 방송에서 조폭처럼 굴던 A씨는 실제 부산의 한 폭력 조직 행동 대원이었습니다. 오늘 호떡. 오, 졸려 맛있어. 여기는 복명 동네 커피. 비상. 아, 꿀 떨어졌어 이거 옷. 아, 새 옷인데. 님들이 맨날 똑같은 옷 입는다고 졸라 뭐라 하니까 여자친구가 끌고 가지고 수바 옷 샀어요. 나 옷 사준 줄 알았는데 카드는 내 거더라고. 아, 뭐 아까 그 여성분 졸라 당황하고 그냥 갔어요. 뭐 뭔 일 있었을 줄 알았어? 아,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했다고? 근데 그 여성분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왜 와인병을 들고 왔을까? 호신용이었나? 그걸로 여차하면 내 머리 내려 찍으려고? 아까 추천한 음식 뭐였죠? 반건시 감이요. 애초에 혼자 사는 남자는 과일을 먹지 않아요. 오늘 이다님 덕분에 처음 사봤네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도대체 그 풀떼기를 갖다가 수박 만원 이만원 주고 사먹는 이유가 뭐야? 내 친구들도 수박 살 뺀다고 샐러드 먹는 애들 보면은 수박에 코끼리도 그렇게 먹으면 살쪄. 살을 뺄 거면 샐러드를 적당히 먹어야지. 막 풀떼기를 갖다가 코끼리 밥 먹듯이 먹으니까 그거 말이 너무 심하다고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아, 발타님이요? 발타님은 가끔 샐러드 먹는데 아니 샐러드를 먹는다는 거야. 아, 갑자기 생각해. 샐러드를 시키신데 관리해야 된다고. 근데 분명히 샐러드인데 풀보다 고기가 많은 샐러드더라고. 뭐 계란도 있고 무슨 뭐 닭가슴살 뭔 살 막 소스는 무슨 발사믹 소스인가 뭐 도대체 뭘 발사를 하는 건지 이게 샐러드인지 고기볶음인지. 어, 그럴 거면 그냥 삼겹살집에서 삼겹살 시켜 먹으면 안 돼요? 야, 삼겹살집에서 삼겹살 시켜 먹으면 상추 졸라 많이 주는데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괜찮냐고요? 웃기길래 그냥. 느껴지시나요? 사방에 가득한 생명력이 내 주변에는 죽음뿐이 느껴지지가 않는구나. 저희 형 원래 멸치인데 결혼하고 나서 살 빠졌다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 형수님 멘탈 나가 있다고요? 야, 엄마가 그런 말을 해? 와, 근데 결혼했는데 우리 엄마가 만약에 내 와이프한테 그런 말 해버리면 나는 큰 효자 액션 한번 할 것 같은데. 아니 님들도 그러지 않겠어? 아니 결혼했는데 수바 내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러면 엄마가 삐진다고요? 그건 아빠가 잘 하겠지. 아, 이 얘기도 내 여자친구가 좀 우리 집 충격 먹었던 게 이건데 님들이 한번 판단해봐. 여자친구가 집에 왔어요. 오늘 외식이나 하자 이래가지고 어, 그럼 뭐 먹을까 했는데 아빠랑 엄마랑 의견이 갈린 거야. 엄마는 백숙, 아빠는 흑염소 해가지고 아빠랑 매제는 흑염소 먹으러 가고 우리들끼리는 백숙 먹으러 갔거든. 우리 집은 원래 그러거든요? 외식 가면은? 아, 오늘 외식하자. 뭐 먹을래? 의견 안 맞네? 너는 그거 먹어, 나는 이거 먹을게 하고 서로 따로 먹음. 그리고 후식으로 이제 다 모여서 카페 같이 가서 커피는 같이 마셨어. 아, 일반적이진 않아?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잖아. 아빠가 흑염소 먹자고 했는데 내가 흑염소 먹기 싫으면.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는 거죠. 그렇구나. 좀 특이하구나 우리 집이. 그래서 여자친구가 표정이 막 계속 이 아빠랑 엄마 있으면 어디 가야 되는지 막 이렇게 막. 자, 일단 오늘 여기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후원하고 시청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 팔찌 팔렸나 보고 가라고? 알았어. 어? 아, 나 진짜. 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새우빠 내일 봅시다.